아우키야, 아우 아우키야, 아우키야, 아우키야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휴, 아 죽는 줄 알았어. 아, 나 진짜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싶었어. 아, 헬로, 반갑습니다. 아, 뮤즈 노래 들으니까 오랜만에 플러그인 베이비 들으니까 아프리카 역대급 설레발이 생각나네요. 그때가 언제였는지 까먹었는데. 어,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있어요. 바로 용계라고 있었는데, 옛날에 용계가 아프리카 잠깐 있었는데 2월 22일 날 지금 이가 홍진호 씨를 나타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하면 그냥 무조건 용계였어요. 용계였는데 그때 2월 22일 날 뭐 용계 방송 어쩌고 하면서 아프리카 때문에 용계 걸어놓은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설레발이었어. 용기 그때 방송 안 켰습니다. 역대급 아프리카 설레발. 용기 온다 해놓고 그날 방송 안 했습니다. 알고 보니 그냥 설레발. 아프리카가 용기 계정까지 뜯었어. 뭐야, 시청 인원 2,222명으로 바꿔놨었거든요. 본방 시청 인원 그때 모바일이 많지 않았을 때였을 텐데 2,222명 뜯어놨는데 안 했습니다. 존나 웃겼었지. 아이 뭐야, 순놈님 고맙습니다. 추천먹어님 100개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합니다. 고마워요. 자, 리액션으로 안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네. 지금은 용계 뭐 없지. 옛날에는 용계는 진짜 팬들 창작물들이 용계를 거의 신격화 시켰었는데 그땐 그랬지. 지금은 없네. 보기가 힘드네. 그 용계가 왜 EE였냐면 그 길드 이름이 이블 엠파이어였는데 약자가 EE였어요. 그래서 막 진짜 막 재밌는 드립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땐 그랬지. 아마 그렇게 신격화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또 뭐 신비주의였을 거야. 신비주의 때문에 그렇게 신격화에 좀 더 불이 붙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오늘 뭐하냐고. 끼야지 병신 새끼야. 아, 얘 와갖고 갑자기 요리점에 와갖고. 아니 오늘 뭐해요? 요리해요. 아니 게임 방송에서 뭘 하냐니. 게임을 하지. 오늘 메뉴가 뭐죠? 그래, 나는 그거 같은 거야. 가끔 보면 그 가격은 똑같아. 6,000원인데 아니 뭐 가격은 뭐 6,000원이나 4,000원이나 5,000원인데 메뉴가 달라. 오늘의 반찬에서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모릅니다. 만들기 전까지 몰라요. 아, 뭐 팝콘이야. 오늘 팝콘 안 만듭니다. 오늘은 되게 조용조용히, 엥? 조용조용히, 예.
그래픽 카드 새로 나온 거 보셨나요? 아, 그 1080이었나요? 그 GTS 막 983 사람들 막 능욕하는 짤을 본 것 같습니다. 그 GT 그 뭐야 GeForce 700 시리즈 딱 그때가 아 씨발 왕으로 군림했을 시적에 갑자기 뜬금없이 800을 지나가고 900이 나오더니 700을 농락하더니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죠. 지금은 또 1000이 나와서 에이 800 900 대 새끼들 뭐가 통수야. 통수 아니야. 나도 그래픽카드 바꿀까. 근데 솔직히 제가 요즘 하는 게임들은 사양이 별로 안 탑니다. 제가 그래픽카드가 700대였을걸요. 900이 아니고 700대인데 780이었나. 그런데 이것만 들어도 요즘 할 게임 다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또 뭐야 프로그램 많이 켜도 제가 많이 한 게임은 아 제가 하는 게임들은 그렇게 많이 리소스를 안 먹어서 사양을 많이 안 타서 렉이 없잖아요. 좋네요. 가끔 멈추는 거는 컴퓨터가 멈추는 게 아니고 튕기는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있어야 안 좋은 거지. 인터넷 여기가 인터넷이 참 에이. 게임 멈추는 경우는 없었습니다. 예. 아니에요. 고사양 게임도 PC로 돌린 적 많습니다. 예, 렉 없었고요. 예, 배부르다. 서브나우티가 고화질에서 렉 먹지 않았어요? 무슨 소리예요? 안 걸렸는데. 아, 착각한 거 아니에요? 허허, 참. 준 시스템 비싸던데. 저런 친구들은 그거야 그냥 그 부품의 값어치를 모르는 친구들. 그냥 가격만 보고 하는 친구들. 진짜 얘네들아 만약에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. 완전 슈퍼컴퓨터가 있어. 근데 가격만 보고 하는거지 성능은 모르고. 당연히 비싼거는 비싼 만큼 그 값을 합니다. 내가 뭔 말인지 몰라요? 내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? 진짜 이건 개빡대가리 아니야?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, 일부러? 그래. 뭔 말인지 모르지, 지금. 내가 뭔 말하는지. 아, 진짜 개빡대가리들. 아닙니다. 안 돼. 좀. 아이 뭐 비쌉니까? 뭐 비슷한데 거기서 약간 들쑥날쑥 하고 하는 거지. 응? 뭐 응? 들쑥날쑥하지. 그 바트 머리마냥 기영이 머리마냥 뭐 거기서 누가 더 높네 낮네 뭐 하는 건데. 아이 뭐 푼돈 그 만원 차이 나는 거 뭐 어쩌나. 뮤즈 노래 다른 것 좀 들어요. 왜요 제가? 저는 플러그인 베이비랑 타임 이즈 러닝 아웃밖에 모르는데요. 왜요? 아니 뭐? 아니 이 좋은 거 들을 수도 있지. 에? 거참 거참 나 거참 진짜 한번 더 들어야지. 짜증나네 갑자기. 응? 아 뭐 똑같은 거 들을 수도 있지. 아 근데 질린다. 아이씨 다른 거 들어야지. 그게 바로 타임 이즈 러닝 아웃. 아이 거참 거참. 아이 별로다. 다른 걸 들어야지. 죄송합니다. 글쎄 오늘 무슨 게임 할지. 글쎄 오늘 헤비레인 할까? 헤비레인? 아 원서티도 재밌었는데
헤비레인 여. 그래 헤비레인. 아니야? 아니야. 아 헤비레인? 아 디드? 아. 방법이 없어. 벗어날 방법은 그저 반복하는 것뿐. 하나 따라 마바사 자차가 타파. 똑똑해져야 되는 미래를 위해 난 노래. 헤비레인 해야 돼. 헤비레인 어제 그거 했고 오늘 헤비레인 타임. 아크 해준다며. 아크는 오늘 한다고 안 했어. 언젠가 하겠지. 근데 아크가 메가스트가 영어여서 지금 한글 패치 나왔나? 아무튼 모르겠다. 스토리 게임 몰입되기 하나씩 하죠. 아 어차피 보면 몰입되잖아요. 모더님 드빌퀘 사신 거예요? 그럼 빌렸겠습니까? 아니 그러면 빌렸겠습니까? 더러나크는 샌드모드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. 20일 동안 생존해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전에 안 했었죠. 하나면 도전 모드 하지 맵이 수십 개 나오지 않은 이상은 안 합니다. 저스트 댄스라는 게임 아니야. 그거 하시면 시청도 맘에 찍을 것 같은데 못 찍습니다. 그리고 그거 하면 일주일 방송 쉽니다. 저 저스트 댄스 외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진짜 하고 뒤질 뻔했습니다. 작년 온게임의 대배틀에서 저스트 댄스 아이유 노래 듣고 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레알. 뭐 진짜 오랜만에 전혀 새로운 게임 한번 해봐요. 아니 씨발야 나 진짜 언차티드 새로운 게임 아니냐? 나 두 번 했다 여태. 아니 뭐만 맨날 뭐 했던 게임이래. 아니 스토리 게임인데 그럼 어떡해. 무조건 게임하면 켜놔봐야 되는 거야? 언젠가는 되겠지. 음악이 내 번듯한 직업 난 믿어. 복잡한 미로 같은 현실은 이제 곧 뒤로 하고 살아남기를. 그래 가는 거야 오로지 한 길을. 어딜 가나 다 똑같아 이 세상 모든 게. 제일 빡치는 게 저런 거야. 아 오늘 해야지 싶으면 아 이제 제발 새로운 게임 좀 해요. 아니 너도 아까 그랬잖아. 제발 새로운 게임 했으면 좋겠다. 근데 개뎀? 엿먹어. 그냥 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다 해. 왜 그럼 새로운 게임을 해요 이래 이지랄래. 참 이기적이야 사람들. 네. 지금 뭐야 저질러놓은 게임이 몇 갠데. 지금 솔직히 드래곤 퀘스트 빌더 퀘스트인가 그것도 아까워 죽겠구만. 언젠가 그 수습해야 되는 건데. 아이씨. 그 노잼. 안 돼. 내가 너무 따까르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. 아 진짜 멍청이 애들이 거기 있는 마을 애들이 그냥 아 나 뭐 갖고 싶어. 너는 특별한 존재니까 해줘야 될걸? 막 이러면서 다 시켜. 개빡쳐. 쉬는 타임이 없어. 내일 혼자 내일 영화 혼자 보러 가는데 개꿀? 내일이 일요일이네. 아니 거기 사람 존나 많을 거. 너 혼자 가더라도 다 같이 보는 것 같은 느낌 받을 거야. 근데 좋은 게 그거야. 영화 혼자 보러 가도 영화 보는 거는 여러 명과 보잖습니까? 그죠? 여자친구라던가 썸녀랑 썸남이랑 뭐 남자친구라던가 이런 사람 같이 가봤자 몰입하는 건 그 영화예요. 에 뭐더라 막 어? 둘이 보러 갑니까? 제일 아까운 거야 시간. 제일 예를 들어 장거리나 중거리 같은 커플들은 진짜 영화 보지 마세요.
어? 그 영화 뭐 길면 뭐 2시간 보는 건데 뭐 2, 3시간 뭐 보는 건 날리는 건데 아깝지 않습니까? 차라리 그 시간으로 저 카페 가서 그냥 주구장창 얼굴만 보고 계세요. 야, 또 요즘 카페 지나치면 뭐 남자랑 여자랑 앉아 있거나 뭐 여자랑 여자랑 앉아 있거나 남자랑 앉아 있는데 막 폰만 보고 있어. 서로 왜 그러는 거야? 뭐 둘이 뭐 앉아 있는데 폰만 봐 계속. 계속 폰만 봐. 내가 밥 먹고 딱 집에 갔는데도 둘이 앉아서 폰만 보고 있어. 왜 그럼 왜 앉아 있는 거야? 카톡 대화. 아하, 얼굴은 보는데 말은 다 카톡으로. 뭐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목이 아프시거나. 아, 딱히 커플만이 아니라. 뭐 영화 시위로 보셨어요? 안 봤는데 콤보 세트는 있어. 팝콘 사러 갔나요? 괜찮은데? 팝콘만 사러 가는 거야. 영화 나오면 뭐 예를 들어 무슨 콤보 세트 나오지 않습니까? 그것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. 아, 아니지만. 팝콘, 팝콘충 국혐. 야, 근데 팝콘 사면 다 먹습니까? 영화 내에 남기지 않나? 영화 시작하기 초반에는 막 먹는다? 자, 영화 시작도 안 해서 막 그냥 막 반 먹는 사람도 있어. 우리 형이 그래, 미친놈. 막 먹다가 중반 되면 안 먹어. 손이 안 가. 왜 그러지? 아, 다 먹어 진짜? 난 중간에 왜 손이 안 가지? 아, 물론 여러분들 썸녀랑 같이 딱 먹는데 막 나 팝콘은 먹기 싫어도 가끔 손이 닿는 걸 너 의도로 예, 의도로 먹고 싶다 주도로도 죄송합니다. 직접 튀겨 먹잖아요. 먹는 건 니들이지. 아무 게임이나 빨리 해줘요. 싫어. 싫어. 너한텐 시간이 없겠지만 난 시간이 많아. 진짜야. 너는 지금 이 주말 가는 게 너무 아깝겠지만 나는 별로 아깝지가 않아. 평균 중에 하나거든. 너는 아 벌써 10시겠지만 난 엥? 아직 10시? 이게 백수다. What up, yo? 울어라 봐, yo up. 응? 울어라 봐, yo. 낮가밤 뒤바뀌면 안 좋아요. BJ는 낮가밤이 바뀌어야 돼. 근데 난 지금 졸려. 잔지 얼마 안 됐는 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졸려. 오늘 노래트 방송이 다시 한 시간만 안 돼. 닥쳐 여물어 꼬매 볼라니까. 아 쇼미더머니 파이브 봤나고요? 봤어요. 아까 있나자마자 아 이거 원래 TV 나왔나 확인해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. 봤는데 그냥 뭐. 나는 작년에 블랙넛 때문에 봤거든요. 블랙넛 때문에. 이번에는 BY 때문에 봤어요. BY. 그리고 마이크로 다시 나오려나 싶었는데 마이크로 다시는 안 나왔더라고요. 물론 1화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BY 와 진짜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 되게 잘했어요. 역시 BY. 자, BY 작년에 쇼미더머니 나왔을 때는 진짜 거의 비중이 거의 짧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와 사람들 전부 다 이거 거의 주인공급이었더라고. 아! BY CGM 우리 학교 대학 개만이야. 아 걔네가 너한테 삥 뜯었. 미안 아니야. BY가 누구예요? 우츠보트 있습니다. 장난이고. 아 근데 왜 이렇게 BY 그 뭐야 맨날 가사에서도 막 내 입을 놀린 친구라면서 본인 스스로에게
그 주둥이 컴플렉스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난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이라 생각했는데. 너도 똑같아. 비와이 너무 종교 성향 강함. 뭐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게 흔하대요. 그러니까 비와이는 제가 듣기로는 아 내가 뭐 그거 뭐 종교 이런 그 뭐야 하면서 종교 힙합이잖아요.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아,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좀 신선했거든요.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거의 장르로 하나 있다던데. 아무튼 저는 뭐 상관없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. BY가 좋아서 그런가? 지저스 백 홀리스 백 뭐 이러세요? 옛날에 힙합 불경 있었어요. 힙합 불경 그 유명한 거 힙합 불경 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003년도에 나온 거 이것도 옛날에 진짜 막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는데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건가? 이거는 불경인데 약간 왜 배우기 쉽게 한 것 같던데. 뒤에 비트가 너무 웃겨. 정석인데. 환자제 보살 행심받냐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일 최고액. 옛날에는 막 되게 그랬었는데 아 막 되게 웃겼었는데 지금도 웃기네. 그렇다고요. 게임 이따미나 붙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짜증나니까 조심해라. 바빌론 불교 나이트도 있어요. 아 종교 불교 나이트는 뭐야. 아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. 예 종교 얘기하지 마시고 야 지금 새로 출시된 인기 제품 중에 후스 유월 데디 니 아빠가 누구니 이거 아직도 이거 왜 올라왔지? 업데이트 했나? 후스 유월 데디 니 아빠 누구야 이거 왜 다시 올라왔지 이거 업데이트 됐나? 멀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티 되잖아 이거 그죠? 넌 그냥 옆에 굿 Alright 모던님 목소리 좋은데 왜 노래 못 불러요? 목소리 좋은 사람이 다 노래 잘 부릅니까? 아 저런 진짜 개 멍청한 생각 정말 저런 stupid idiot 생각 아 생각이 정말 숏합니다 짧아요 I'm a boy. 쇼미파이 봤나요? 방금 말했잖아요. 방금까지 쇼미파이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. 봤어요? 일렉은 절대 안 틀 거야. 그리고 나 못 부르는 거 아니야. 목소리는 좋지만 못 부르는 거 아니다. 꽤 응? 꽤 복귀 챌린지 저거 주망태는 누가 낚아 챌린지 걔는 거서도 호기심은 미성년 주체 못하는 바람에 주체 오늘 왜 이렇게 청작가요 재밌습니다 뭔 헛소리야 네가 멍청한 아닙니다 내가 저 멍청한 소리를 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 너 때문이야 이 짱 아닙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자꾸 이거 뭐야 책상 넘어가는 거 임시발표 해놨는데 계속 이것도 큰일 날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진짜 이거 알아차리기 전까지 몰랐는데 책상이 어? 책상 휘어질 것 같은데 알아채고 나서부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어우 절대 조심해야겠다 이거. 아 그냥 전문가 좀 불러요. 안 돼 돈 들어. 치킨을 다 먹어가 게임하자 지금 치킨 먹어 아니면 내가 게임하면 어 게임한다 아 그래 지금 먹어야지 이런 거야? 차라리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치킨으로 입가심 좀 해 입가심
치킨 무는 계속 입가심해. 아니면 목뼈만 먹고 있어. 목뼈 정말 감질만 나게 목뼈만 먹고 있어.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하기만 해. All right. I'm a boy, you want a girl. I'm a boy, but you want a girl. I'm a boy, you want a girl. 아름다운 여자한테 좀 받아야 해. 먼저 치킨 드실 때 치킨 무 다 먹나요? 저는 치킨 무가 없으면 치킨이 잘 안 넘어가요. 치킨 무가 있어야 치킨이 잘 넘어갑니다. 근데 치킨 무 뚝 뜯는 게 너무 귀찮아요. 잘 나가니까. 그렇지 않아? 치킨 무는 좋아하는데 치킨 무 뜯는 게 너무 싫어. 내내 치킨은 치킨 무가 좀 적은 대신에 그냥 따기 쉽게 돼 안에 용기에 담아졌잖아요. 그건 참 좋습니다. 근데 내내 치킨 개 비싸. 진짜 내내 치킨 치킨값 중에 몇 퍼센트 1% 아니 10%는 유재석 섭외비가 우리가 내는 것 같아. 비싸. 남녀 착석해. 내내 치킨이 가장 양 많은 거 아닌가요? 뭔 퍼킹 볼샷이세요. 진짜 내내 치킨 후닥 한번 시켜보세요. 양 완전 적어 보여. 근데 먹으면 많아. 아 뭐 그 말이 그 말이네. 내내 치킨 후닥 한번 시키세요. 그게 양이 진짜 적어 보이는데 먹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. 양을 원하면 또래오래나 호시게 시키지. 맞아, 호시기가 제일 최고야. 노래 좀 크게 듣지 마. 알았어. 죄송합니다. 교체치킨 맛있나? 치킨이 맛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? 아, 내 동네 치킨은 비례서 못 시키겠어. 내가 아 브랜드 말고 그래 동네 치킨 시켜보자 해서 했는데 동네